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2시 4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 남근기 여기서 할 차례죠. 여기는 좀 재미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남근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는 그 뭐 하여튼 뭐 남근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페니스. 남자의 이렇게 심벌이죠. 그런 얘기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성기에 집중되어 이의 감수성이 민감해지고 만짐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성기를 만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쾌감이 얻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 이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4살 때서부터 6살 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 차이를 인식하고 출생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빠져 어머니를 성적 애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두려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남아는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더욱 좋아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시기다. 뭐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나는요, 내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는 뭐 4살 때나 6살 때 일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4살 때, 6살 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적어도 8살 이상이 되어야 그때 일을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뭐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난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어렸었을 때서부터 그 엄격한 그 유교의 도덕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과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 그런 역량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머니라는 것은 성적 대상으로 내가 여긴 적이 없습니다. 성적 대상으로 느낀 적이 없다고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 건다는 거죠. 이게 참 잘못된 얘기라고 난 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이 아무리 심리학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유튜브를 여러분,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코날 때 어머니를 뭐 성적 대상으로 본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전혀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로서 그렇게 바라봤을 뿐이지.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본다? 이거는 좀 지나친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심리학자라고 해서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신뢰할 수 있다. 100% 맞는 얘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아는 남아와 비교하여 음경, 선망 등 열등감과 좌절감에 겪는 동시에 아버지를 성적 애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적대시하는 일렉트라 콤플렉스에 빠진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콤플렉스 현상은 동성 부모의 성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해소된다. 해소 정도에 따라 성 역할 정체감과 성인기 이성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 그래서 그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보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기 이제 그림도 나오잖아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건 뭐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남근기에 생기기 시작하는 무의식적인 갈등으로 제시되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는 남녀 모두에 적용되는 용어이며 뭐 이런 거란 거죠. 그 다음에 일렉트라 콤플렉스. 일렉트라 콤플렉스는 소녀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리키며 1913년 칼 융에 의해 제정된 명칭이다. 그 다음에 잠재기.
잠재기라는 것은 6살부터 이제 12살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초등학교 시기부터는 성적 욕구의 만족이 신체의 특정 부위의 자극이 아니라 친구 관계, 취미 활동, 스포츠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쾌락 원칙을 버리고 현실 원칙을 따르며 아버지의 권위와 금지 또는 양심에 따라 사회적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4세부터 6세까지는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빠져서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보게 되고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생기다가 그리고 이제 성기를 만짐으로써 이제 쾌감을 얻는 그런 시기를 지나쳐서 6살 때부터 12살까지에는 그런 성적 욕구에 의해서 성기를 만지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서 단순한 그런 데서 쾌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친구 관계, 취미 활동, 뭐 스포츠 등 이래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게뭐 해소가 된다고 할까 그러고 다른 사회적인 활동에 의해서 재미를 붙이게 되고 이런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리학자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100% 맞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 결과적인 이론일 뿐이지 전부 다 사람 개개인마다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생식기입니다. 생식기. 12살 이후에는 이제 생식기가 주된 이제 그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시기다 이거죠. 사춘기로서 성적 충동을 정상적인 성욕으로 통합하는 시기이며 정서적 해방과 독립을 추구하는 심리적 이유기이다. 앞서의 단계들보다 약하긴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갈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의 어느 단계에 고착되지 않았다면 이성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성 관계와 또래 관계를 맺기, 학문, 예술 등에 몰두하기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을 통해 만족을 찾고 원시 자아의 충동을 승화시킨다. 참 이게 참 재미난 얘긴데. 생식기.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심리학자가 연구해낸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100% 맞는 얘기다라고는 볼수 없다 이거죠. 사람은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일률적으로 성향이 이렇다.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가 연구한 그런 이런 논리도 사람마다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얘기뿐이지 이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이트의 논리를 사람 지구인한테 전부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2세 이후는 그 생식기가 주된 그 관심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맞질 않아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혹시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엄마, 나는 그 우리 반에 그 아무개를 내가 좋아해.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이 어머니한테 혹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즉시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예, 쥐떼기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쥐떼기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아니 맞바구에 피도 이마라고도 안 하고 맞바구라고죠 맞바구 예 맞바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누굴 좋아해?
이렇게 이제 핀찬을 줄 겁니다. 야단을 치고 핀찬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때 야단을 치지 말라는 거죠. 너 이마빠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누굴 좋아해? 이렇게 핀찬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거기 인간으로서의 자유스러운 감정인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어린애는 뭐 인간이 아닙니까? 어린애도 인간이거든. 응? 어린애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 맞바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따구 누굴 좋아해? 이렇게 핀찬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그러냐? 그러면 그런 얘기라면 그러냐? 그 네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한번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같이 파티도 열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걔네들이 뭐 그런다고 해서 걔네들이 같은 뭐 여자아이와 뭐 섹스의 행각을 벌인다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어떤 여자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같이 집에 뭐 그 여자아이를 불러들여서 반의 친구 좋아한다는 여자아이를 집에다 불러들여가지고 뭐 생일 파티를 해준다든가 그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가 좋아하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좋아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죠. 뭐 숨어서 부모 몰래 숨어서 음지에서 못된 행동을 하게 하지 말고 양지에서 다 드러내놓는 양지에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아주 건전하게 이렇게 서로 사귈 수 있게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도 다 사람마다 통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방어 기제는 프로이트가 발표한 이론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다. 압도되는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면 물론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자기방어 기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무의식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현실을 왜곡하게 지각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억압.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 위협을 주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욕구, 사고, 기억이 의식화되거나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과정.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 충동이나 욕구를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함. 동일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성을 내면화하는 과정. 예를 들면 남아가 거세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어머니 된 성적 충동을 억압하고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애정을 획득함. 이것도 나는 그 쓸데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내가 뭐 이런 얘기가 뭐 어렸을 때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학문적인 뭐 이론이자 얘기일 뿐이다.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부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것. 백일몽, 환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반동 형성. 위협적인 충동을 의식 수준에서 정반대의 충동, 말 행동으로 대체하는 과정. 예를 들면 음주 욕구가 강한 사람이 금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내가 찬성하지 못하겠는데 이 부인하는 그 감정 이것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반드시 어린 애들한테만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성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사.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 사고, 감정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귀인하는 과정. 예를 들면 자기 내부에 증오심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증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주지화, 주지화는 지성화, 위협적인 대상에 대해 정서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위해 그 대상에서 분리되는 과정, 예를 들면 불쾌한 경험을 해야 하는 전문가, 검시관, 간호사, 외과 의사 등이 많이 사용한다. 치원,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인해서 충동이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다른 대상을 통해 충동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과정. 예,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난 후 동생에게 화풀이하는 형. 치환용이 있다.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 프로이트가 잘 연구한 이론이라고 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 이런 얘기였잖아요. 한강에 나가서 뺨을 맞고, 뭐, 저 시골 어디 가서 분풀이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한강에서 뺨을 맞고, 저 어디 시골에 나가서 분풀이를 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뉴스에 들어보면, 이 칼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괜히 지나가는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푹 찔렀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묻지마 살인 아닙니까? 전번에도 뭐 순천시 어디에서 지나가는 뭐 여고생인지 이 젊은 여성을 남자가 생면부지의 남자 그냥 푹 찔렀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푹 찔르기 전에 생면부지 여자를 푹 찔르기 전에 어디서 이제 굉장히 다른 곳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라가 이미 쌓여진 상태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라가 쌓인 곳을 애매한 생면부지의 사람을 푹 찌른 겁니다. 그 뭐 한강에 나가서 뺨을 맞고 엉뚱한 데 가서 분풀이하는 그런 식이죠. 그게 바로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그런 심리를 이 프로이트가 이론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참 그 훌륭한 연구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어디가 한강에 나가서 뺨을 맞았는데 그 뺨을 때린 사람한테는 대들 수가 없는 그런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권력 이런 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대들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애꿎은 아무런 권력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그 뒷배경이 없는 일반 백성들을 푹 찔렀다 이런 얘기죠. 승화, 지원의 한 형태로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 충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예를 들면 직접 충족시킬 수 없는 성적 충동을 그림이나 음악, 문학 작품을 통해 충족시키는 예술가. 그러니까 이 치원, 그러니까 즉 말하면 승화라는 얘기죠. 다른 차원으로 변모를 시킨다. 이것이 승화라는 개념이죠. 이것도 참 프로이트가 좋은 걸 연구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또 내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내 얘기를 왜 빠뜨릴 수가 없느냐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이 자랑한 것이 아니다.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나이 자랑을 합니까? 아니 세월이 가면 누구도 나이를 먹는 건데 그게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나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들어보십시오. 내가요. 이제 3, 4년만 있으면 칠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지금 욕정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도 이 성욕이 굉장히 왕성했었어요. 뭐 30대, 40대 이럴 때 성욕이 왕성했었는데 특히 20대. 아, 20대 그때는 뭐 참 성욕이 굉장히 왕성했었죠. 근데 지금은 내가 칠순을 3, 4년 있으면 칠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나이다 보니까 거의 성욕이 그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승열이 하나만, 이승열이만 이 세상에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독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 눈이 높아지고 남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높고 또 예전과는 이 결혼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 남자가 돈을 못 벌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남자한테라도 꼭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마누라도 아주 고생하면서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요,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생고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럴 바에는 혼자 살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여러분들 뉴스에 들어보십시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0가구라면 10가구 중에 3가구나 4가구가 1인 가구라는 거죠.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라는 거죠.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많습니다. 그런 혼자 사는 사람이 이 나같이 이렇게 나이가 드는 사람, 나이가 든 사람은 성욕이 그렇게 뭐 왕성하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혼자 사는 젊은이, 30살 먹은 뭐 총각, 40살 먹은 총각, 이런 총각들이야 혼자 살아도 얼마나 성욕이 왕성하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욕이 생길 때마다 여자와 섹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 결혼해서 마누라가 있는 사람은 성욕이 생길 때마다 아마 마누라하고 섹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거든. 성욕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마다 뭐 여자를 껴안고 섹스할 그런 상대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성욕을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이거죠. 다른 차원으로 발산한다. 이것이 바로 그 프로이트가 얘기한 승화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솟구치는 욕정을 다른 차원으로 발전을 시킨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솟구치는 성욕을 뭐 공격적 행동 이런 걸로 발산을 시킨 건 나쁜 행위고, 그보다는 이렇게 예술, 그림을 그리고 문학 활동을 하고 음악 활동을 하는 그런 그 건전한 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프로이트가 얘기한 승화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김동길 교수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내가 김동길 교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김동길 교수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가 뭐 연세대 출신이 아니라서 연세대를 다니면서 뭐 김동길 교수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럼 왜 제자라고 하느냐? 김동길 교수님이 한평생 독신으로 살다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나셨거든. 그러니까 한평생 독신으로 살다간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김동길 교수는 유명한 유명인이라서 그렇게 김동길 교수 하면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 이렇게 아주 누구나가 이렇게 알지만 그 유명한 김동길 교수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김동길 교수처럼 한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열 가구 중에 세 가구 정도는 혼자 사는 가구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합리화,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실제 이유가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를 들러대거나 변명을 통해 난처한 입장이나 실패를 모면하려는 일종의 자기 기만 전략이다. 예를 들면 이숲 우아의 여우의 신포도 그리고 이제 고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새로운 발달 단계로 이행할 때 경험하는 불안이나 좌절이 극심할 때 정상적인 발달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의존적인 아동이 독립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 고착 방어기제 사용. 고착. 이 고착이라는 개념은 뭐 어린 아이한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죠. 고착.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착이라는 개념은 말이죠. 어른들한테도 충분히 이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합리화, 고착 이런 거는 승화, 그다음에 합리화, 고착 이런 거는 그 애들한테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론이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퇴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거나 안정되고 즐거웠던 인생의 이전 단계로 후퇴하는 것. 이거는 충분히 어른들한테도 나타난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그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그런다잖아. 배급이 다 끊어지고 하니까 지나간 일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도 일제시대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고 지나간 세월이 다시 돌아왔으면 이것이 이제 퇴행이란 얘기죠. 퇴행. 퇴행. 나도 이제 퇴행을 한 겁니다. 뭘로 퇴행을 했느냐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은 5G 시대잖아요. 5G라니까 5G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승열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이동통신의 5G 시대다 이거죠. 근데 5G 시대에 바로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까? LTE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LTE 시대에 처음으로 그 내가 알뜰폰 업체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신체적 조건, 지적 특성, 성적 특성의 약점이나 결함을 극복하거나 감추는 것. 예를 들면 외모에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공부가 재미없는 학생이 운동에 몰두하는 것. 보상 심리. 여러분들 이 보상 심리라는 것은 꼭 뭐 아이들한테만 있는 심리가 아니죠. 다 이게 어른들한테도 통용될 수 있는 이론입니다. 보상 심리. 그래서 그 무리하게 그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냐고 뭐 저탄고지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음식에 그 욕구를 누르고 억누르고 음식도 조금 먹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요요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 요요 현상이 오면 보상 심리가 더욱 살아나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폭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 보상 심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 과학 철학자 칼 포버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일 수 없다고 보았다. 아돌프 그린바움은 정신 분석학은 반증 가능하며 사실상 틀렸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비판자들과 옹호자들 간의 논쟁은 때때로 매우 격렬해져서 이러한 논쟁들은 프로이트 전쟁으로 보였다.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언젠가
언젠가 이 음양 관계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그 학교 교과목이 전부 서양 위주의 학문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을 접할 수가 없다. 동양 사상을 접하려면은 아주 높은 단계,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동양 철학을 전공해야만 동양 사상을 접할 수가 있다. 그 외에는 동양 사상을 전혀 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은 동양 사상을 전혀 모른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서당 교육이 많았습니다. 서당 교육을 주로 받은 사람은요, 하늘천 따지부터 이 동양 사상을 배우는 겁니다. 하늘천 따지. 응?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되거든. 이게 그래서 천자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것이 바로 동양 사상을 품은 시규입니다. 시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 시골서 서당을 배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동양 사상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과는 전부 서양 학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만 받아가지고는 동양 사상을 전혀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학교에서 동양 사상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 현대라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웃긴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코미디언들이야. 사람을 그렇게 웃겨줍니다. 내가 현대라고 하니까, 아, 청주영이가 세운 회사 또 이러더구만. 내가 지금 현대라고 하는 얘기는 정주영 씨가 세운 회사 얘기가 아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현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현대라고 할때그 현대라는 것은 서양 문명입니다. 서양 문명이 현대라는 개념으로 전 지구를 정복하게 된 거죠. 점포? 점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옷이 아니거든? 이것도 서양에서 온 옷이다. 청바지? 청바지가 우리나라 전통 의상입니까? 아니거든? 근데 이것이 서양에서 온 바지인데, 현대화가 됐다. 현대 개념으로 우리한테 정착이 됐다, 그거죠. 그러면 양복이라는 게 우리나라 옷입니까? 아니거든. 와이셔츠가 우리나라 옷이냐? 아니거든. 다 서양에서 온 겁니다. 서양에서 온 건데, 현대라는 개념으로 현대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현대적인 학문은 전부 서양 학문입니다. 서양에서 발달한 학문이 현대 학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서양의 문화가 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느냐? 서양의 문화가 왜 현대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되느냐?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서양의 학문이 왜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가? 이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쉽게 내가 예를 들겠어요. 한의사와 양의사의 이 차이를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의사는 뭘 근거로 합니까? 허준의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을 바이블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약초가 몸에 좋고, 그 약초는 이렇게 뜨거운 기가 많은 양인한테는 안 좋고, 차가운 성질이 많은 음의 체질한테 좋더라. 예를 들면, 음의 체질을 가진 사람은 차가운 성질의 체질이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음식이 좋냐면, 마늘. 그리고 열을 내는 음식이 좋다 이거죠. 마늘, 파, 생강, 뭐, 부추. 이렇게 열을 내는 음식이 그 음의 체질한테는 좋고, 양의 체질은, 열이 많은 양의 체질은 채소. 뭐 이렇게 열을 내리는 그런 음식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의사들은 동의보감을 펼쳐놓고
어떤 음식이 어떤 체질에서 다 이렇게 아주 바이블로 여긴다 이거죠. 허준의 동의보감을. 그러면 서양 의사들이 뭐라고, 서양 학문을 배운 서양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허준의 동의보감? 그게 과학적으로 타당한 얘기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정말 과학적인 의서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학문의 연구가, 서양 학문은 어떤 이론이 나오잖아요.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을 반드시 검증, 분석을 거칩니다. 분석과 검증을 끝낸 후에 정식 이것이 학문이라고 이렇게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이라는 건 반드시 분석과 검증을 거친다 이거죠. 그러나 이 동양에서 발달한 이 이론이나 학문은 검증이나 분석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의사들이, 병원의 의사들이 이 허준의 동의보감을 그게 무슨 의서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병원의 의사들은 반드시 분석과 증명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논리만을 학문으로 인정하거든. 근데 이 허준의 동의보감은 분석과 증명을 거치지 않은 얘기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의서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동양은 말이죠. 동양은 분석과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경험을 거친 겁니다. 경험.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이론이 동양의 이론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양의 과학이라는 것은, 서양의 학문이라는 것은 분석과 증명의 과학이요, 동양의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과학이다 이거예요. 경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야 이걸 먹으니까, 이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좋더라, 이것을 집등에 집대성한 것이 허준의 동의보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학문이라는 것은 말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현대학문이라는 건 반드시 분석과 증명을 통한 학문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서양의 생각이든 반드시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분석과 증명을 통한 이론만을 학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 분석과 증명을 거치지 않은 그냥 경험이 축적된 이론, 그런 건 학문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에서는 검증과 분석을 통한 서양 학문만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의식이 성숙되려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물론 서양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이 서양의 학문인을 접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반드시 증명, 분석과 증명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양의 정신도 옳은 생각이에요. 반드시 분석과 증명을 거친 이론만을 학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석과 증명을 거치지 않았어도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해서 경험으로 축적된 이론이다. 그런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는 분석과 증명을 거치지 않아도 학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동양의 사상을 접하게 되면은 서양 정신으로서는 그 얻을 수 없는 또 새로운 경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양의 이 정신을, 동양의 정신, 동양의 사상을 배워본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서양 교육을 서당, 하늘천 따지부터 시작하는 서당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늘천 따지를 배우는 순간부터 동양 사상을 익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동양 사상을 전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그것이 뭐냐면은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학교 교육이란 건 반드시 서양의 학문을 가르친다. 서양의 학문이란 것은 분석과 증명을 통한 그런 이론만을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이론들은 분석과 증명을 통한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오랜 세월 동안 경험으로 축적된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런 이론들이,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런 이론들이 분석과 증명을 통과한 이론이 아니다. 이래서 비과학적이라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판하는 세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41분을 경과하고 있는데, 한편 알프레드 아델러나 칼융의 경우는 프로이트와는 다른 관점에서 무의식의 개념을 다룬 바 있다. 또한 행동주의 심리학의 초기에는 정신분석학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리적 접근에서 절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맥락의 보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프로이트가 개척한 인간의 무의식 영역과 본능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과물들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데도 동의한다. 프로이트가 이렇게 연구해놓은 이런 이론들은 물론 증명과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논리를 통해서 프로이트가 구성한 이런 이론의 논리를 통해서 그의 논리가 학문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얘기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증명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학문으로서 우리가 학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곳에서는 프로이트가 연구한 이론은 검증과 증명 단계를 거치지 않은 이론이지만 그러나 그 이론을 보면은 분명한 이런 논리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거를 학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본능 여기를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